파란 포스터에 막 단풍색을 색칠해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지금 여기 가을 한라산에 왔습니다. 또 한라산에 가을은 단풍이 최고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단풍의 아름다움과 그 전경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아, 인정 씨. 네? 아, 반가워요. 어쩐 일이세요? 아, 네, 저 지금 저 지금 등산하러 단풍도 좀 보고 이렇게 좀 하려고요. 산에 가시게요? 네, 저 지금 산에 갈 패션으로 입고 왔는데요. 이렇게 가시게요? 이복장을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되죠, 산에를.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평소에 그냥 산에 갈 때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아니요, 절대 안 돼요. 한라산은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만 최고의 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도차가 많고 날씨 변화가 심한 이런 산을 등산을 하시는데 이복장으로 가시면 큰일 나요. 잘 마르고 편안한 그런 옷차림을 하셔야지 되고요. 필히 보온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이렇게 챙겨고 배낭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설마 지금 이거 메고 가시려고 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이게 제가 오늘 편하게 입고 다니는 가방이라서 배낭을 메셔야 양손이 자유롭잖아요. 양손이 자유로워야 스틱을 맬 수도 있고 스틱이 없으셔도 이렇게 넘어지고 그럴 때 무방비하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배낭을 메셔야죠. 네, 그러면 제가 안전하게 제대로 한라산 등반하고 오겠습니다. 네, 즐겁고 안전한 산에. 예. 파이팅! 등산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라산 지킴입니다. 매주 와서 우리 쓰레기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맨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리 이제 한라산 지킴이는 이 국공에서 우리가 이제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우리 3기째 지금 5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고 개인별로는 매주 쓰고 있습니다. When I was 6 years old, I broke my leg. 아, 한라산 하면 또 단풍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라산 단풍 그 자랑 예. 한번 해주시죠. 예. 영실리 평풍바위는 10월 말이면 진짜 멋집니다. 단풍이 아주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달 말이. 아니 누가 컵을 이렇게 다양하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한걸 모르냐? 어머머, 이거 핸드폰 아니에요? 예, 핸드폰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여기 데크가 올라와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밑에 쓰레기가 많네요. 아,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핸드폰부터 해서. 예. 이 데크에서 실수로 떨어뜨려도 주울 수 있는 생각이 있어도 이 홈 때문에 줍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냥 가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주우려면 이 아래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 근데 여기 데크에서 쉬실 때 진짜 이게 물건도 떨어뜨리지 않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냥 조금 무심코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자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올라가면 조금 조금 기분이 안 좋을까 봐 별로 투덜투덜거리고 왔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단풍이 너무 확 펼쳐져 있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스럽고 잘 올라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한라산 단풍을 많이 찍으시면서 네. 한라산 단풍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육지 설악산이나 내장산 단풍 같은 경우에는 좀 화려하잖아요. 네. 화려한데 한라산 단풍은 좀 은은한 맛이 있다고 할까요? 아 선생님들 제가 요 아침부터 좀 바리바리 쌓았어요. 요 귤이랑 요 사과랑 요 파프리카 좀 목마르실까봐 목 좀 축이시라고 김밥도 또 출출하실까 쌓았거든요. 그리고 또 등산의 묘미가 또 올라와서 먹는 요 꿀맛. 예 감사합니다. 이 등산 와서 먹으면 완전히 꿀맛입니다. 아주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죠. 예. 아, 근데 등산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좀 들고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전엔 여기 대피소에서 사발면 컵라면도 팔고 그랬었는데 뭐 쓰레기 문제도 있고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다들 이것처럼 바리바리 싸우시는데 일회용품을 댈 수 있으면 안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일회용 도시락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취사 행위, 음지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 적발되면은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거잖아요. 네. 아,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 오늘 아주 뭐 날씨도 좋고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날씨에 너무 풍경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잘 올라왔어요. 단풍이 지금 막 붉게 타오른다 그러나요? 약간 노란 것도 있고 붉은 단풍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저희 네. 지금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와, 한라산을 타려고 지금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첫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늘 첫 비행기요? 네. 야, 근데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뭐 다들 뭐 산악 동호회신지 어떤 관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대학교 50년 친구들입니다. 64학년도 입학 동기생들. 이 친구는 한라산 100번 등반하고 제주도 명예도민증 받은 사람이야. 네? 누구요? 아, 선생님요? 네, 명예도민증 있어요. 아, 선생님, 아니 한라산을 100번 넘게 등반하셨다고 하셨는데 와, 이 한라산만의 그 매력, 그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라산은 애인보다 더 좋은 곳이니까요. 와, 어떡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애인은 한두 번 보면은 물리는데 한라산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물리질 않는 곳이잖아요. 된장국 같네. 이야, 된장국 같이? 된장국? 된장국보다 더 진한 것 같아.